안녕하세요.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. 야, 또 오늘 좋은 거 구경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. 능이버섯. 와, 우리는 아주 단단하게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딸 때 됐네요. 뭐 작다고 먼저 남겨둔 건데, 와,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. 여기까지 이쪽으로 한 바퀴 원을 그리네.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여기로 해서 여기까지. 오호호호. 와, 여기까지. 어, 다냐? 또 있다. 완전히 원을 그래서 한 바퀴 원을 그리네요. 여기도 있고. 야,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와, 또 저 위에 관원자리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, 여긴 또 한 자리, 요건 하나하고, 먼저 작아서 둔 게 이만큼 컸어요. 이제 딱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. 여기 큰 거 몇 개는 먼저 수확했고, 그리고, 와, 조그맣고 해가고 됐는데, 이봐, 이거 봐. 와, 요건 아직도 좀 크고 있고, 저것도 이따 따도 되겠다. 요런 건, 이야, 이제 수확을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조금 전에 그 촬영했던 그 수확한 능이버섯입니다. 아, 이거 하나가 이렇게. 와, 이거 하나는 몇 그램이나 한번 보죠. 480g. 우와. 야, 그러면 이게 능이버섯 비싼 애 같으면 이거 10만원짜리네. 큰 것만 골라서 따니까 그래도 이래. 아, 좋습니다. 올해는 지금 그 이 버섯이 나기 시작해서부터는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. 그래서 버섯이 아주 단단하고 아주 좋습니다. 우와, 이것도. 우와, 좋다. 이것도 얼마 나가는가? 송이 안 났어? 어? 송이 없더라. 이것도 한번 달아봐야지. 저거 480g 나가던데? 어디? 이거 하나? 어. 오, 이거 470g. 이야, 뭐 이 두 개만 막 거의 1kg네? 키워서 따니까 이렇게 싱싱한 거 좋고, 이 정도 하면 한 7, 8kg 정도 되겠네. 오늘 따니 많이 땄구나. 와, 여기 부터 원도 한도 없이 구경하십시오. 이제 좋은 거. 이거는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거 솜털이 좀 커졌네. 이런 거는 솜털이 뽀실뽀실, 이게 솜털 같고. 그래, 그건 막 큰 거. 근데 저 이거를 어떻게 달아? 아, 이렇게 해서 오늘 송이버섯, 자꾸 송이버섯이라네. 능이버섯, 예, 능이버섯 많이 땄습니다. 이야, 좋습니다. 구경들 많이 하셨죠? 감사합니다. 능이버섯 구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